태국은 제가 생각했던 최적화된 삶을 위한 저의 선택지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캐나다로 그리고 이번엔 태국으로. 저로 인해 같이 역마살이 낀 아이가 있는데요. 토리입니다. 차만 타면 항상 창문을 열어달라 요구를 하고 창문을 열어주면 바람 때문에 눈을 잘 뜨지도 못하지만 그 와중에도 바깥 세상을 즐기는 듯 구경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여기저기 많이 보여주고 싶었기에 이리저리 캐 끌듯 끌고 다니면서도 연신 좋지? 라고 묻곤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알았어요. 결코 그게 좋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태국이 주 더운 날씨에 적응하지 못해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막상 위기 상황 때면 전혀 아는 게 없는 제가 이곳 대충대충 의사들의 진단을 맹신하며 과다한 약물 복용으로 치명적 상태까지 몰아갔었죠. 회복은커녕 점점 악화되는 토리의 상태로 인해 병원을 옮기고 옮겨 다니면서 이곳 병원 의사놈들의 진단 결과가 모두 다름을 인지한 후부터 병원도 약도 완전 손절하고 오직 토리의 자연 치유에 기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토리는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너무나 멀쩡했던 아이가 불과 3-4개월 만에 당장 죽어도 이상치 않을 만큼 상태가 악화된 후였기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긴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런 토리로 인해 뭐 하나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그 시기에 한 통의 메일을 받았는데 한국에서 동물 병원을 한 경험이 있는 분이라 소개하며 토리의 증상을 디테일하게 설명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마음으로 사진들 포함 모든 증상을 세세히 설명하여 보냈죠. 그리고 그분은 일반 약국에서 사람이 먹는 약 중심으로 처방전을 보내주었고 저는 구입할 수 있는 약들은 모두 구입해 복용시켰습니다. 한 달쯤 후 토리의 건강이 정말 많이 호전되었고 덤으로 그분과 저는 거의 친구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답니다. 그분과의 카톡이 즐거워 가끔 3-4시간의 카톡질도 불사하였죠. 우연히 토리의 아픈 영상을 보고선 도저히 지나칠 수 없었다는 그분은 저랑은 띠동갑인 50살 그리고 정말 동물에 죽고 못 사는 여성이었습니다. 가끔 입만 살았다는 얘기를 듣는 저이기에 앵간해선 밀리지 않는 톡질 능력을 갖추고 있다 자부하지만 이 여인과의 톡질에선 설렁설렁 댐볐다가는 아작이 날 수도 있었습니다. 농담 하나도 대충 했다가는 두세 배로 대가품이 되어 돌아왔으니까요. 이 여인과의 그런 톡톡 튀는 톡질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어떤 여성을 좋아하는지 묻길래 대화가 잘 통하는 정말 친구 같은 여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아이 여인이라면 이란 생각이 자연스레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후쯤 이 여인은 개인사로 인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상태라 한국을 당분간 떠나기로 했다고 그래서 태국으로 올 거라 했습니다. 토리에게 필요한 약을 모두 준비해 올 거니까 토리를 살리고 싶으면 접대를 잘해야 할 거라 덧붙이더군요.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지만 거기다 플러스로 공항 마중 시 자신을 위해 제가 바바리맨이 되어주길 요청하였습니다. 바바리를 입고 공항에서 기다렸다 자신을 보는 순간 바바리를 열어젖히고 코끼리 팬티를 입은 모습을 보여달라 하였습니다. 그렇게만 해주면 결혼까지 해주겠다고. 그 당시 그 여인과 저의 농담 수준이 그 정도였습니다. 수시간 전화하다 잠들었던 저의 젊은 시절 그때의 느낌을 갖게 한 그 여인이라 욕심이 생기더군요. 그래서 온라인 구매 사이트에서 코끼리 팬티를 검색해보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공항에서 바바리맨으로 그걸 입을 용기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돌려 말해서 결혼은 물론 이성적 관계조차도 꿈꾸지 말라는 뉘앙스가 아니었을까요? 며칠 후 비행기표를 톡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여인이 정말 올 것임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토리를 안고 속삭였습니다. 토리야, 넌 분명 오래 살 것 같다. 내 느낌이 그래. 그리고 정말 고맙다. 마침내 그 여인의 실물을 영접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흔하디 흔한 포샵질이 난무하는 요즘
프로필 사진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 물정 모르는 조금 멍청한 범생이가 아닐까란 일반적 생각으로 큰 기대는 없었지만 대화가 즐거운 사람인 것은 분명하기에 여자를 만난다는 설레는 기대감 대신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편안함으로 그녀와의 상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정을 넘어 마침내 그녀를 대면하게 되었는데요. 멀리서도 그 여인임을 직감하였고 점점 가까워지는 그 여인을 보며 저는 예상치 못한 혼란스러움으로 버벅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물과 프사는 거의 같았고 액면가로는 전혀 50대로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뱀파이어란 단어가 떠올랐고 당분간 까이지 않기 위해 계급신 모드로 임하는 것이 조금은 비굴하지만 합리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아주 낮은 포복 자세로 찬찬히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엔 정말 운명이 될 수 있을까요? 운명적 만남은 느닷없이 찾아온다는 말이 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이성적 만남을 전혀 생각치 않은 시점과 상황에서 이 여인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욕먹을 말일지도 모르겠으나 이미 나이 60이 넘었기에 이성 문제에 관한한 적극성이 떨어지는 퇴물이란 게 팩트였고 이곳이 유흥이 난무하는 파타야라는 특수성과 이미 한 번의 깊은 상처로 인해 건강한 만남의 가능성이 극히 희박할 것이라 판단한 저였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강아지가 아팠던 관계로 이성적 만남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고 더군다나 한국 여인을 만날 것이란 생각은 애시당초일도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토리로 인해 톡질을 시작했고 실제 만나기 전 이미 친한 사이가 되어버린 여인 그리고 톡질한 달 후 토리의 증상이 처방약 장기 복용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아무런 조건 없이 정말 깜짝 놀랄만한 액수의 한 보따리나 되는 약을 가지고 저를 만나기 위해 한국에서 임원 곳까지 온 이 여인 게다가 방부제 처리를 너무 심하게 한 것인지 당최 50세로는 볼 수 없었던 액면가로 첫 만남에서부터 저를 상당한 혼란 속으로 빠뜨렸던 여인 꽉 찬 세 달째의 만남을 이어가는 중인 제가 이 여인을 보며 느낀 점을 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저보다 토리를 더 사랑해주는 여인 토리뿐만 아니라 동네 개 한 마리에게 밥을 챙겨주었던 저를 꼬드겨 동네 개양아치들 전체 밥주기로 확산시킨 장본인이라 가끔 혹시 개양아치들 밥 주려 나를 만나는 것인지 의심케 만들기도 하지만 오케이입니다. 왜냐면 저 역시 가끔 아니 자주 이 여인을 토리 유머로 사용 중이거든요. 만난 지 불과 3개월인데 마치 평생을 같이 살아온 듯한 느낌을 갖게 만드는 여인 때와 장소 상관없이 농담과 진담을 무분별하게 살포해도 대부분 여유롭게 받아쳐줍니다. 때로는 친구로 때로는 여친의 스탠스로 유연하게 저를 상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오래전 새 옷인데 10년은 된 듯한 옷이란 광고 문구를 떠올리게 만드는 여인이라 이 새끼 혹시 남자? 라는 생각을 갖게 할 만큼 나누는 모든 대화가 편하고 즐겁습니다. 3. 다이아나를 연상케 하는 여인 정말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외모를 소유하고 있는 여인인데요. 팝 대신 풀떼기를 즐겨 먹지만 생선이라면 환장하기에 세숫대야만한 크기도 한 끼로 꿀꺽 그렇게 안 먹는 듯 살벌하게 먹어치우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운동이라곤 숨쉬기가 다인 듯한 이 여인의 온몸에 숨겨진 근육들은 대체 어떻게 생성된 것일까요? 연두부 같은 육질로 곱게 잘 포장된 저를 무력으로 굴복시키기에 충분해 보이는 하나하나가 알차고 튼실해 보이는 근육질들입니다. 얼마 전 개천에서 악어만한 야생 도마뱀을 보며 격하게 좋아 죽는 모습이 마치 동족 상봉을 하는 듯하여 심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궁금하면 못 참는 제가 위험을 무릅쓰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너 다이아나지? 그랬더니 태연하게 여인이 말하더군요. V에 나오는 그 다이아나? 이 여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럭셔리한 비운의 영국의 황태잡이 다이아나가 아닌 한입에 쥐를 꿀꺽하는 그 다이아나 같다는 것을.
이 여인으로 인해 저는 요즘 제가 바라던 삶에 근접해지고 또 나이를 잊고 사는 듯합니다. 이 여인도 제게 똑같은 말을 했죠. 그래서 저희는 3개월간의 탐색전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살아보기로 합의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큰 그림 같은 것은 없고 그냥 지금처럼 물을 흐르듯 갈 때까지 가보려 합니다. 틀딱 크리스의 슬기로운 토커 생활이란 채널명을 바꿔야 할까요? 하하하. 태국 2주 1년 나 잘 살고 있니? 를 3편으로 마무리하는 저의 결론은 제가 바라던 삶을 얻은 것 같다입니다. 물론 저의 앞날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두고 봐야 하겠죠. 저의 계획과 생각대로 순순히 따라준 저의 미래가 결코 아니었지만 다람쥐 쳇바퀴 같은 저의 과거의 삶에선 절대 불가능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낯설지만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데 약간의 고민은 있겠으나 그냥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 좋게 될 거라 생각진 않지만 최소한 지루한 인생은 아닐 테니까요. 제가 원하는 삶이니까 그렇게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